백군원 선장. 아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라이트까지 끊어가고 저기 회자 좀 놔주세요. 회자 놔네. 네.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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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디 막아놨어요? 직진 못해요? 네. 그럼 저기 건너서 그냥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길 건 조금 내려가면 그 가려고 하는데 거기거든요. 어디서 내려야 돼 그럼? 아예 막아놔가지고. 그럼 사람은 갈 수 있으니까 어디 여기다 돌려서라도 서줘야지 내가. 저기 신호도 있네. 그거 걸어갖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효자동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안 보이네 내가. 그럼 본인은 돌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못 가죠.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저기 근처에 어디 세울 수 하게 해야겠지 뭐. 자기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서야지. 저는 여기서 내리고 싶은데 그럼. 한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된. 저기 가면 저는 힘들고요. 여기 좀 보여주세요. 두고 네, 내리는 감사합니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요. 여기 막으니까. 아, 조금 밝은 낮에 와야지. 바라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청와대 앞길입니다. 청와대 앞길. 지나서 바로 내릴게요. 안 되세요? 자문 터널 앞에요. 자문 터널 지나서 바로 내릴 거거든요. 지나서요? 네. 거기 집회가 있나요 지금? 청와대 옆에 집회라 지금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많이 뚫렸는지 벨트 매시고요. 그래서 차가 안 접히나? 앱으로는 절대 안 오더라고요. 막히는 데는 오지도 않죠.
알고 있나요 지금 그대 가진 행복 내겐 아픈 이별이란 걸 부산횡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가려다가 콜 받아서 왔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게 정석이죠. 숙소에 오면 가끔 가는 충전소. 여기 왔으니 에어 좀 불고 가야 되겠어요. 뭐 충전소 해야 되는데. 선장,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라이트까지 돌아가고 싶네. 제가 갖고 있는 응급 키트, 다른 키트고 전구류는 가지고 다니고 H7 규격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뚜껑, 헤드라이트 케이스 뚜껑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게 전구입니다.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뚜껑을 빼고 전부 이 부분에 이런 기억자를 끼워서 그걸 돌려야만 좀 빠지기 쉽죠. 한 손으로는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걸 빼야 됩니다. 뺄 때는 어차피 교환하는 거니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뜨거우니까 장갑은 꼭 끼시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빼내세요. 빼내세요. 전구가 나갔네요. 새 전구를 끼워주면 됩니다. 낄 때는 절대 전구 유리 부분에 지문 같은 게 묻지 않도록 이렇게 끝부분만 빼셔가지고 이 홈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조립 작업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커버만 돌려 끼우면 되죠. 현대차는 뭐 모든 차도 거의 비슷합니다. 잠글 때는 시계 방향, 풀 때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한번 라이트를 켜봐야죠. 아 힘들어. 자, 메시지도 나간 거 확인했습니다. 자, 라이트 갈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요. 라이트 한쪽이 나가면 반대편 라이트가 나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것도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특실한 그치 뭐. 읍면동 같습니다. 읍면동이 어디쯤이세요? 읍면동 좋은 아파트 있습니다. 전방에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세워드릴까요? 전방에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카트는 먼저 주세요.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카트는 먼저 주세요.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 카트는 현금 버튼을 아이.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 현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 정보를 다 있는데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 현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소 대기질아 넥소네 넥소. 잠깐 무지하게 비싸게 이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택시들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 승차가 없기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지.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 잠원역 가주세요. 잠원역이요? 예. 직진해 두면 되죠? 망원역이요? 네네.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가장 빠르게 가주신다죠. 다리 건너가지고 강변북로 타고 가시나요? 합정역으로 나가시지 말고요. 네. 그 다음 누수지. 그 조금 지나면 예, 우측으로 예. 이렇게 망원동 빠지는 데 있거든요. 예, 예, 예. 그쪽으로 쭉 나가서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에 손님이 많은가요? 금요일하고요. 예.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요 시간대. 왜냐면 평일 같으면은 새벽 한 뭐 보통 한 12시 1시까지는 뭐 대중교통이 다 다니는데 토요일에 지금도 버스가 있는데 그건 어떤 버스예요? 좀 이해가 좀 잘. N버스는 심야 버스고요. 12시부터 다니는 버스. 언제까지? 새벽 4시까지.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1시간 간격 뭐 한 4-50분 간격 뭐 이런 식으로. 아, 빈차라고 있는데 안 태우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문을 열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 뭐 멀리 가려고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는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요. 기사분이 싫다고 하는 거 타기 싫어요 사실. 근데 이제 먹고 부도청이니까. 근데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택시. 아 그러면 예 아.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있으면은 그 경기도 방향은 가능한데. 그렇죠. 그게 잘못하면 벌금이 40만 원이나. 무단횡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서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보시면 네. 요즘은 다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제가? 서울, 경기, 아. 인천, 부천,
안양 뭐 이런 식으로. 택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써 있어요? 여기 갓등에 불 켜진 데 보면 저렇게 저 빈차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보면은 서울은 서울이라고 써 있고요. 저기 하얀색 불 그렇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앞으로 주행하십시오. 자, 어제 하고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마감할 때까지 거래 내역을 뽑아서 오늘 카드 정리하는데요. 모두 가지